앞으로 저희 광주 MBC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요 대학의 신문방송학과와 연계를 해서 방송을 좀 만들어 나갈까 합니다. 네. 자, 그 첫 순서로 지금 대학생 두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먼저 5.18 대학생 검사단 광주 전남 조선대 지부 대표 검사 강주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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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대학생 검사단 광주 지역 대표 검사 강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5.18 대학생 검사단 역사 기행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제작한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설혜인 학생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설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 5.18 대학생 검사단, 이름이 좀 거창한데. 네. 이 단체가 지난 5월 19일에 광주에 5월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를 가졌다 그러는데, 일단 뭐, 대표 검사. 강주연 검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일단 5.18 대학생 검사단이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가 해마다 5.18 홍보대사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일베나 보수 언론들의 5.18 역사 왜곡이 도가 지나쳤고, 이에 맞서서 진실을 알려야겠다라는 대학생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꾸준히 그동안 활동을 하다가 작년부터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는데요. 37년 만에 헬기 사격 증거, 5.18 당시에 계엄군들의 성고문, 닉플랜 메모와 같이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밝혀졌고, 5.18이 단순히 잊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만들어진 것이 5.18 진범을 잡는 대학생 검사입니다. 네, 5.18 진범을 잡는 검사단, 정말 멋있고 똑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설혜인 학생은 이렇게 5.18 대학생 검사단을 따라다니면서 촬영도 하고 영상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평소에 5.18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았나요? 어떻게 해서 이 영상 제작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솔직하게 사실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선 대학생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5.18 민주화 운동을 영상에 담고 싶었고요. 네. 좀 신선하잖아요. 그리고 검사단이라는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해서 저 같은 대학생들에게 더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정말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5.18은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설혜인 학생이 직접 영상을 찍고 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5.18 진실을 따라 함께 가요. 요렇게 제작을 하셨다 그러는데, 일단 설혜인 학생과 같이 함께한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가 38년 만에 실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해서 할 것입니다. 14분 중에서 지금 가장 어린 나이는 초등학교 1학년 8살이신데 그분 행방불명으로 판을 나왔어요. 지금 피에 비해서 몇 배에 되는 혈액을 다시 흘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14분이십니다. 정말 남을 도와주는 것이 목숨을 내놔야 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와 인간됨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자, 피해자 이게 아니라 5월 열사 이렇게 불려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여기 보면 아까 그 민족 열사 분들 묘에 새겨진 단어 같은 것들 이렇게 많이 있어서 전부 다 한번 여기 정리해 주시면 한번 보시면. 수많은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여기 앞에 저 도로 쪽이 다 시내였고, 5월 17일에 계엄군들이 들어와서 여기 바로 올라가는 데가 법대거든요.
아주 고뇌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으로 턱을 괴고 있으시죠. 저는 열사를 설명할 때 열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았을까? 일명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유례 없는 애국가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이 자기 국민들한테 쪽을 보는 정말 전쟁이에요. 5.18 이런 거에 관해서는 아주 그 의미고요. 이런 것도 아예 없고 이런 것들이 그 제 또래들, 이 친구들의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진로라든지 그런 게 최우선적인 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잊고 살았던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때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같이 운동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나라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광주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가지를 하지도 않고 그냥 뭐 토요일이니까 길 맞구나 뭐 5월이니까 5.18 뭐 행사하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교육을 좀 많이 바꿔야겠다? 대기교육을 좀 많이 바꿔야겠다? 학교 안에서 반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냥 5.18에 대한 교육이 아닌 진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또는 냄새도 맡으면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진짜 현장 교육이 진짜 좋다고 느꼈고요. 그 시민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는지 잔인하게 진압했는지만 이야기하면 이거 5월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사실 그게 제일 쉽잖아요. 5.18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시민군들이 왜 어째서 총을 들었을까? 어떻게 저항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이게 자기 고민이 없으면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총마다 죽었대, 꼬맹이가 죽었대 이렇게가 쉽잖아요 더. 단순히 이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우리의 슬픈 옛 역사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그래도 그때 그분들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계셨구나 뭐 총칼 맞아서 피를 흘리는 것도 물론 없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 총칼을 흘리기 전에 그러한 열사분들의 정신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우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5.18이라는 건 정보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대학생이 올바른 목소리를 다 같이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겠지만 대학생이 먼저 할 수 있다는 그런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금방 보신 영상이 우리 설혜인 학생이 직접 촬영하고 또 같이 그 제작에 참여한 친구들이 직접 만든 영상이죠. 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이 자리가 또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런 활동을 하고 계셨던 게 더 의미가 깊은 것 같고 뭐 5.18 대학생 검사단이라서 그런지 5.18에 대한 어떤 깊이가 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깊이가 사적지도 하고 합창도 하고 참, 행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참 대학생들의 생각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요. 성숙하고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 활동을 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일단 검사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공부를 먼저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네네. 서로 열사분들이나 전개 과정들을 먼저 공부하고 검사단들끼리 발제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도 해보고 사적지나 묘약을 답사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전두환 재수사와 미국 정부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도 학내에서 진행했고요. 네. 그리고 19일 낮에는 참가단을 모집해서 그동안 검사단들끼리 이야기하고 배웠던 내용들을 학우들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였고 밤에는 대학생 법정 본행사를 진행해서 검사들의 발언과 함께 전두환과 미국을 기소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몸으로 익히고 배우고 또 길라잡이가 돼서 그렇죠. 다른 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네. 5.18에 대한 진실을 이런 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5.18을 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 한 1,000명의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참가단에. 타 지역 학생들은 5.18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가요? 네, 저희가 광주 지역이라서 자세하게 알고 있긴 하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대학생들도 굉장히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전두환 재수사와 미국 정부 사과를 요구하는 그 서명운동과 캠페인에도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대학생 법정 본행사에서 진행된 대학생 문화제에서 네. 타 지역 동아리인 싱이 네. 항쟁의 꽃 봉화라는 제목으로 48년 제주 4.3부터 5월 광주까지 우리 민족의 항쟁들을 담은 무대를 꾸몄어요. 근데 그 민족의 항쟁을 나타낸 무대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네. 이 무대뿐만 아니라 문화제에 올랐던 많은 무대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항쟁을 알리고 기억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렇게 대학생들이 정부에서 모여서 같이 5.18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그 극을 준비해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자체를 감명받았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대학생들 하면은 뭐 스펙 쌓아야죠. 졸업하면 바쁘죠. 취업해야 되죠.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정말 대견스럽고 특히 이제 우리 설혜인 학생도 직접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다니셨잖아요. 네. 예, 어떠셨어요? 같이 함께 해보시니까.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조금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같은 대학생이고 같은 학번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기억해야 할 일이지만 저는 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학생 검사분들은 기억하고 직접 행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약간 창피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생 검사단 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대학생들의 노력을 그대로 영상에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참 멋있고 그렇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5.18 대학생 검사단이 출범을 해서 지난 27일에 해단식도 가졌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의 활동도 좀 기대가 돼요. 어떤 활동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의 공식적인 행사는 27일 해단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5.18은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때까지 매년 대학생 검사단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각 지역이나 대학 도심에서 각종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5.18 민중항쟁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할 예정입니다. 아, 앞으로 뭐 할 일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리고 꼭 필요한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서 야 광주의 미래가 참 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도 영상 봤지만 우리 설혜인 학생은 직접 이렇게 영상 또 이렇게 제작을 해보셨는데 앞으로 뭐 어떤 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세상에 말을 하고 싶지만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네.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뭔가 기술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선 저의 꿈은 그런 기술을 배워서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 일단 당장의 꿈은 그렇습니다. 참 영상 기대가 돼요. 그림 쪽에 관심이 많고 네. 앞으로 계속해서 또 방송 활동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소외된 예.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 진짜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아니 저희도 오늘 두 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또 배우고 갑니다. 예,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강주연, 설혜인 학생 두 학생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